한명빼먹었한명안했다고그랬지. 상당히 고무되신 모양입니다. 네, 민주당에서 누가 한 명 빠진 것 같다 하지만 빠지진 않았죠. 네. 더더군다나 표결로 어제 낙마를 시킨 뒤에 오늘은 청작 떨어뜨려 놓고 올 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말미에도 네. 틀렸다는 것을 고치면서도 웃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상황이 엄중했으면 누가 이렇게 한 명 틀리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화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정이 이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셨는데 그런